야, 나 배지 바꿨는데 예쁘지 않냐? 응? 뭐 나쁘지 않네. 뭐야? 그 미적지근한 반응은? 그러면 오, 정말 정말 예쁘다. 너한테 딱이다 정말. 이런 리액션을 원하는 거임. 아, 뭔가 기분 나빠. 나한테 큰 리액션을 바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라는 거 잘 알 텐데, 크크. 그건 알지만 그래도 뭔가 섭섭한 기분이랄까? 야, 나 겁나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같이 할래? 너 어제까지만 해도 마른 오징어 마냥 축 처져 있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업돼 있냐?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.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보면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야. 사람이 저렇게 후딱 바뀔 수가 있는 건가? 너 무슨 고민이냐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내가 너 원데이 투데이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걱정하는지 이 형에게 다 털어놔봐. 털어놔봐야 해결되지도 않는데 뭐.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? 의외로 쉽게 해결될지? 자, 어서 말해보렴 친구요. 그러니까. 에이, 그게 그렇게 큰 고민인가? 그거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? 뭐 참고는 되겠네. 뭐지 얘? 별 생각 없는 애처럼 보였는데 은근 똑똑하잖아? 의외군. 야,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? 응? 뭐? 넌 인간관계 어렵다고 생각한 적 있냐?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 아니겠어. 크크. 근데 좀 의외네. 너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 편 아니냐? 뭐 눈치를 막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. 너 의외로 사람에 관심이 많구나? 크크. 그런가.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더라고.